예, 반갑습니다. 남욱이동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부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규표입니다.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1964년생으로 동구에서 연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현대중공업이 1972년도에 저는 그 당시 초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중공업이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 마을이 이 도시로 오게 된 계기는 현대중공업이 철거를 하여 1974년도에 현재 하고 이 위치에 남욱이동이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초등학교를 다니고 중학교까지 다니다가 부산에 전학을 가서 고등학교 다니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현재 여기까지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새마을 단체에 사회활동을 하면서 시작을 해서 한 25년간 새마을운동 단체 동구 새마을 회비 회장과 거쳐서 새마을 회장을 6년을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근면자족협동 정신을 하에 우리 주민들과 함께 지역의 불이웃과 이웃 또는 그 소외계층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함께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일들에 열심히 함께 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새마을 회장을 하면서 나이는 어른데 주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이 많은 분 결혼을 하셨는데 결혼식을 못해서 안타까움이 많았고, 이주 여성분들 지금 우리가 다세대 가족들이 결혼식을 못하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결혼식을 올려주는 행사를 했는데 제가 거기서 주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결혼식장에 나타난 분들이 저보다도 훨씬 나이가 많은 분들을 앞에 놓고 두고서 제가 어린 사람이 주례를 받는 게 조금 의아하게 좀 창피하기도 하고, 하지만 뜻깊은 행사에서 열심히 그분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었던 점들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전이 하시네. 네. 단어 자체는 명덕이여 밝은 명자의 득덕자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도시는 다들 현대중공업으로 인해서 유입된 인구들이 살고 있습니다. 기존의 원주민들은 100%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고향을 떠나서 여기 와서 고향같이 함께 따뜻하고 밝게, 또 가정도 밝아지고 다른 도시보다 더 활력이 있는 그러한 고라한 명지 마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재생, 마을 도시재생 유도 사업을 통해서 남욱 이동이 좀더 경제적으로나 또는 어떤 콘텐츠가 있는 마을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명동 마을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한 인원으로서 열심히 도시재생 유도 사업에 힘을 보태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기회로 도시재생을 통해서 남욱이동 또는 나아가 동구가 더 나은 어떤 문화의 활동과 또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수 있는 도시재생 사업이 될수 있도록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그러한 성공적 일로 잘 되기를 주민으로서 바람을 맞지 않습니다. 근데 좀 떨리네. 떨리죠, 그렇죠.